저는 한게 없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냥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예요. 다만 저는 인연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은별이와 양갱이와 원호와 미미도 아니 미미도.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민수가 사실 이미지가 너무 좀안 좋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. 처음에 그래도 좀 멋있고 쿨한 적이었는데 여전한데 썸은 베라다. 제가 이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. 썸은 배스킨라빈스에서 한입 맛보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.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 잠깐만 그거까지 난 부정할 생각이 없어. 그 이후로 쫌생이 그런 이미지 많이 잡혔단 말이죠. 아 근데 없던 걸 말한 건 아니고 아니, 그렇잖아. 민수가 이대로 가면은 31면요 여러분 진짜 때 잘못 놓치잖아요. 그럼 벌써 3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요 그냥 마흔이 돼버리는 거거든요. 진짜 흔히 말하는 빼박 중년이 돼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. 나는 너만 아니면 잘할 수 있어.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게 민수도 보편화가 되어야 한다. 근데 그건 맞기는 해. 지금 커피 사주셨잖아요. 이것처럼 우리 민수가 사회화가 돼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네 라고 느낄 수 있게 지금은 이 쫌생이 새끼 씨발 뭐라는 거지? 라는 인식만 생기게 되니까 소수만 알 수 있었던 거 누가 대중한테 까발려는 새끼야. 정신 안 차려? 진짜 과거에 가장 시청률 제일 높았던 프로 중 하나인데 뭔지 아세요? 러브하우스입니다. 개쓰레기 같은 집을 사람들이 살기 안락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 러브 하우스가 아닌 러브 러브 MBTI? 이 친구의 인성을 아름답게 바꿔주고자 하는 거예요. 되겠냐? 돼요.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. 이 친구에게는요 갱생의 여지가 보였어요. 네? 부정의 상징이었던 그 친구가 이번에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? 냄냄. 야이씨. 어? 저게 뭐지? 어? 아? 뒤에 돌아보지 말라고. 네. 냄냄짱 씨발. 애기 좀 들어봐 친구야. 그 부정의 아이콘이었던 친구가 냄냄짱. 아니 나는 내가 이 친구한테 진짜 나의 모든 인맥을 다 통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스트리머들을 소개시켜줬어요. 진짜 못 본 스트리머가 없을 정도야. 근데 단 한 번도 냅이라고 강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. 사랑 앞에서는 사람이 아니 매번 이렇게 막 엮고 이러면 좀 실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네가 지금 주도하잖아 이 새끼야. 그래서 제가 컨텐츠 지금도 말할 거고 컨텐츠 할 때도 말했지만은 미도님한테 뭔가 이런 우결이나 이런 강요하는 거는 최대한 삼가주시고요. 아 근데 우도님 잠시만 지금 우도님이라고 했나요? 우리 미도를 줄여 말했나요 혹시? 아니 어쨌든 지금 미도님과 다음 컨텐츠를 해보려면은 이 친구가 쓰레기로 남아서는 안 돼요. 그래서 민수 갱생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뒤를 보내줬어야지. 그냥 남보라고. 아이씨 씨발. 초면에 욕을 씨발 상도덕이지 어떻게 초면에 욕을 해 이 새끼야. 아니, 하나 물어볼게. 방송각 살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? 아 그럼 왜 입꼬리가 올라가? 베소드 맞아. 그걸 해야 되는요 여러분. 무대 뒤에서 본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몰입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랑꾼이니까 지금 무대 뒤에서 아 그거 뭐 이상한 걸 엮고 방송이 꺼진 뒤에도 그럼 미미짱 인간성 육성 컨텐츠 시리즈 하다가 최종 컨텐츠로 미도님이랑 소개팅 하는 거야? 걔들아 김치국 참아 부정을 못하는구나. 이제 말본이 막힌 거야. 아니야. 김치국을 먹지 마라. 민수야 나 소개팅 시켰다고 말 안 했다. 아, 김치국 먹지 마. 나는 그냥 콘텐츠 하겠다고 저기 한 건데 너 혼자 미도님이랑 소개팅하고 이런 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. 안 한다. 진짜? 절대? 안 해. 미도님이랑 우기랑 절대 안 한다. 아씨 안 한다고. 그러니까, 미도님이랑 절대 우기랑 싫어? 아 싫은 건 아니고. 그러니까 싫다고 말하는 거야. 아니
뭔가 신기하네.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나 드립이 계속 나오는 거. 저는 한 게 없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냥 미천하고 미약한 존재예요. 다만 저는 인연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은별이와 양갱이와 원호와 미미도 아니 그것도 그 이제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그래요. 양갱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버리더니만 나 불편했어. 불편한 티가 그렇게 안 났잖아. 아 불편했어. 제만 못 느낀 거지. 뭔가 그렇다고 너가 막 엄청 예절 바르게 하진 않잖아. 나 예절 바르게 했어. 솔직히 미도님한테 막 그런 사심이 없으면은 양갱이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냐 처음에는. 처음에는 할 수 있지. 할 수 있다는 거잖아. 난 믿고 있었어. 그것이 실미도 정신 아니야.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준표한테 마술 배우기 배우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또 밥도 사주기 하고. 네? 제가 왜요?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야 돼. 대 님한테 왜 사주냐고요, 제가. 아니, 제가 호구 마인드 키워 주시는 건가요, 지금? 예? 나는 솔직히 네.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 이렇게 뭔가 은혜를 입은 게 뭐가 있네, 개새끼야. 자, 앉아봐. 어. 너의 인생에 먹고 자고 이런 삶에 영위하게 해줬고 일단 그건 맞잖아. 네. 네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하고 대화도 하게 됐잖아. 아, 네? 응. 나 궁금한 게 너는 이상형이 뭐야? 멋진 사람. 뭐 아니 그래도 있잖아. 뭐 단발이 좋다, 장발이 좋다. 나 강아지상은 싫어해. 단발, 장발. 장발. 아, 채팅 좀 제재 좀 하세요, 방장님! 여러분,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. 에헤이. 진짜 솔직하게 야, 그러고 보니까 초면 아니었니? 저때도? 캠방 때 미도님이 오로치마루 닮았다고 하니까는 미미가 오로치마루 나루토에서 자기 최애캐라고 말했는데. 최애캐야? 나루토에서 진짜 최애캐가 오로치마루. 그래! 나루토는 오로치마루! 오로. 여수는 미도! 그러면은 내일 은별이가 밥 사달라고 했었어, 너한테. 오빠 밥 사줘! 싫어. 뽀금이 안녕하세요. 저 밥 좀. 네? 제가요? 그럼 미도님이. 생각하는 거잖아. 뭐라고 답할지. 미도님 밥 사달래. 일단 뭐 좋아하는 정도까지는 들어보자. 방방 봐요, 여러분. 싫은 건 아닌가 보다. 왜 안 말하냐고. 저런 옷 스타일은 어때? 좋지. 멋있잖아. 좀 별로지 않아? 멋있잖아! 괜찮으니까 물어본 거잖아. 코가 안 질어서. 동명이인의 그런 느낌인 거구만. 연기력을 뭐라고 낸 거야. 어떤 연기가 좀 더 나왔어요? 당연히 송아님 연기가 낫죠. 그러면은 오늘 봤던 여수를 또 다 포함해서 누가 제일 예뻤나요? 전미도. 아, 배우님이십니까? 뭔가 일반인분들과 다르니까요. 아, 예. 어, 본인은요? 저요? 네. 저도 송아 역할 하신 배우님이.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. 전미도님이라는 구멍을 만들어준 거잖아. 이어쓰기 만나면 안 돼. 전미도... 아니... 그쵸. 아, 그 정도 됐을걸요? 어..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또.